새롭다, 특별하다. 이두 단어를 전시와 붙여보면 새로운 전시, 특별한 전시가 될 텐데요. 그런 전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르코 미술관의 기획 초대전, 노원이 거기 계셨군요가 바로 그런 전시입니다. 우선 노원이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사회에서 소외된 누군가를 위해 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려온 작가다. 누군가는 노원이 작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변해가는 시대의 문제를 정면으로 맞이해온 작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1948년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와 동대학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습니다. 이런 노원이 작가를 수식하는 말중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1980년 소집단 미술운동 현실과 발언의 창립 동인이었다는 건데요. 정치적 억압이 일상을 짓누르던 어목함을 그림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노원이 작가를 불의에 맞서는 저항의 작가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일상에서 가해지는 폭력과 부조리, 그리고 그것에 맞서고자 하는 저항의 시각은 노원이 작가의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품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이 작품은 바로 나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메마른 나무 위에 스피커가 마치 커다란 채집처럼 달려 있는데요. 중앙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은 마치 길을 잃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시 국민을 향해 일방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던 권위적인 정부의 모습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노동의 현실 속에서 상처받고 희생당한 노동자의 삶을 그려낸 작품도 있습니다. 바로 기념비 자리 2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에 그려진 탑은 지난 2012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의 송전탑 고공 농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 앞 송전철탑 위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유독 도드라진 인물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사는 노동의 현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환경 문제를 조명한 작품도 보이는데요. 아침 운동 2023이란 작품입니다.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경으로 그려진 하늘에는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아이러니 또는 모순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일상을 살고 있고, 작가는 그걸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거죠. 참전 용사들의 건장한 몸과 산업재해 피해자의 약한 몸을 겹쳐 그린 작품. 의수와 의족을 낀채 위태롭게 서로 지탱하는 몸이 만든 탑. 그를 통해 재현되는 한국 산업 노동의 모순.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현실의 고통과 부조리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어쩌면 전시회에 등장한 작가의 작품들 역시 그걸 일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개해드리지 못한 좋은 작품들이 아르코 미술관 기획 초대전 노원이 거기 계셨군요에는 아주 많습니다.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될게 있는데요. 아르코 미술관의 기획 초대전은 중진과 원로 작가의 신작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그간 펼쳐온 작가의 작업 세계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전시입니다. 바로 그 초대전에 노원이 작가가 초대된 거죠. 노원이 작가는 사실 아르코 미술관과 오랜 인연을 가진 작가입니다. 사실 노원이 작가가 활동했던 소집단 미술운동 창립전이 예정됐던 장소가 바로 지금의 아르코 미술관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과 발언의 창립전은 열리지 못했는데요.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이유로 무산됐던 겁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지금 노원이 작가의 작품들이 기획 초대전에 초청된 겁니다.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마치 오래전 깨졌던 약속을 지켜낸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전시는 11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새롭고 특별한 전시. 이제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세요.